올해로 118회를 맞는 노벨상 수상자의 이름이 10월 1일부터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인류에 공헌한 연구자에게 수여해온 노벨상. 그런데 노벨상의 이름을 빌린 또 하나의 노벨상이 있습니다. 이그 노벨상입니다. 1991년부터 미국 하버드대 샌더스 극장에서 거행된 이그 노벨상 시상식. 시상식장엔 엄숙함 대신 웃음이 넘칩니다. 물리학상입니다. 자유자재로 몸을 변형하는 고양이는 과연 액체인지 고체인지 유체과학으로 증명한 프랑스의 과학자. 인간은 염소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풀기 위해 스스로 염소가 돼 3일간 염소 무리에 섞여 생활한 예술가. 노벨상과 마찬가지로 의학과 화학, 물리학 등 10개 분야에서 가장 기발하고 엉뚱한 연구를 한 사람들에게 상을 줍니다. 이그 노벨상과 노벨상을 모두 받은 과학자도 있는데요. 2000년 개구리 공중부양으로 이그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 안드레 가임은 10년 후 최첨단 신소재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올해로 28번째를 맞은 이그 노벨상 시상식. 가장 화제가 된 수상자는 롤러코스터를 타면 신장결석을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로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미국 미시간 주립대 의료팀이었습니다. 이그 노벨상이 처음 등장한 1990년대 초반, 노벨상의 권위를 희화화시키고 조롱한다는 시선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그 노벨상만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 노벨상 수상자들이 시상식에 참석하고 논문 심사를 맡는 이그 노벨상만의 엄격한 선정 기준. 상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또한 생각하게 하는 연구입니다. 사람들에게 웃음과 함께 생각할 기회를 준 연구자에게 존경을 표해온 이그 노벨상은 매년 같은 내용의 폐막 연설로 내년을 기약합니다. 만약 올해 이그 노벨상을 못 받으셨다면 내년엔 상을 받을 수 있게 더 분발하십시오.